지난 시간에 그 진돗개가 진도의 개가 아니고 저는 우리의 잔재라고 본다는 말을 했지요. 그거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의 기후와 지형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가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돗개라는 말 자체가 진도의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원산지 얘기를 하고 육지개 얘기를 하고 또 진도의 개니까 진도에 있는 특수한 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뭐 5천 년 된 역사에서 진돗개는 뭐 5천 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견종이다. 옛날에는 목포에서 한 2시간 정도 뱃길로 가야 됐어요. 진도대교가 완공된 게 1984년쯤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섬이었죠. 고립된 거 맞습니다. 고립돼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가 진돗개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우리 개라는 큰 틀의 잔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천 년 가까이 고립돼서 발전해오고 스스로 진화하고 번식되어 온 개체라면 그걸 우리가 그섬 특유의 개라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제 생각엔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얘기할 때 이제 삼별초 얘기를 좀 합니다. 고려 말에 이제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죠. 우리나라 왕이 항복을 하니까 자기는 항복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따가 1270년 8월 19일 날 강화도에서 진도로 도망을 옵니다. 진도로 도망와서 거기서 또 있다가 또 해갖고 제주도로 도망가서 2년 정도 또 버티죠. 그때 진도 사람들이 몽고로 끌려가갖고 노예 생활합니다. 3년 뒤에 돌아오죠. 그때 어떤 제가 말하는 티베탄 마스티프의 피가 한번더 강하게 유입됐을 것이다. 그래서 진돗개가 더 뛰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맥이 이어져 왔느냐? 1350년입니다. 1350년이면 언제냐면 고려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극심한 왕권의 약화와 혼란의 시기. 그때 왕권이 너무너무 약화돼가지고 해안도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거의 상실해버립니다. 그때 언제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도략질하는 일본 왜구들이 진도에 침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형 선단이 와서 머물면서 계속 약탈을 하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 궁청이 피난을 갑니다. 1350년에 피난을 가서 조선이 건국하고 났는데도 궁청이 복귀를 못해요. 그래갖고 1392년에 본래 진도 궁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남과 진도군을 합쳐서 해진군이라고 이름 짓고 1392년에 해남에 궁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진도를 우리 땅으로 다시 복구하냐면은 1431년 세종 13년에 수군만호를 배치하면서 다시 진도를 복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구의 침노로 모든 사람이 떠나고 진도를 비우게 된 시기가 1350년입니다. 그럼 뭐다 비우진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라의 행정력을 상실하고 군청이 도망갈 정도면 거의 다 비웠다고 봐야 됩니다. 1350년에 비웠다가 1431년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81년간 진도섬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31년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죠, 진도. 무엇과 함께? 개와 함께. 무슨 말이냐면 그때 육지의 개들이 진도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진도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5천 년 된 개가 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개가 1431년부터 진도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돗개를 우리 개의 잔재라고 얘기하고 일제가 말살한 우리 토종견들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